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자, 4번. 박사님에게 가장 세일즈가 어려웠던 혹은 판매에 실패했던 상품이 있으셨는지,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어떤 분이십니까? 아, 예. 정말 놀라운 질문. 정말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. 실패담이도 재밌잖아요. 그죠?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실패담이 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그 방판을 했었어요. 그때 나름대로 머리를 좀 써가지고 역발상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소화기 장사를 하는데, 소화기 방판을 하는데 다 겨울에 팔아요. 가을에 팔거나. 근데 저는 여름에, 한여름 땡볕 때 다니는 거야. 이제 평일에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이제 방학 때만 영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가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영업을 했는데, 땡볕 때 다니는 거야. 소화기를 막 팔고 다니는데 되게 잘 팔았어요. 엄청 잘 팔았어요. 막 불쇼하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소화기 영업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. 소화기 쓰세요? 이러면 다 쫓겨나요. 다 쫓겨나요. 근데 조그만 회사만 다니는 거야. 이렇게 미싱 입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. 지하 이런 데는 이제 불안하잖아. 그럴 때는요. 문 맨 앞에 있는 애가 막내거든. 걔를 통과해야 돼. 그리고 사장실은 맨 안쪽에 있어, 항상. 거기서 쫓겨나거든. 그럼 문을 뻥 차고 들어갑니다. 건방지게. 사장 있어? 하고 들어가면 돼. 얼떨결에 훅 들어가는 거야. 사장 있어?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. 그러면 네, 이러고, 아니요, 안 계신데, 그러고, 그래, 그럼 나오면 돼. 마치 사장 동생인 것처럼, 또 친구인 것처럼, 이렇게 들어가는 거. 또 제가 지금부터 체중이 한 10kg도 불어가지고, 되게 나이 들어 보였어요, 그때. 20대 초반인데도, 30, 40대 후반 막 보고 그랬어요. 옛날 사진 보면 놀래요, 막 이래가지고, 막.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니까, 그때 일본은 나이 들어 보이게 살찌고 다녔거든요. 있어 보이려고. 여튼 그렇게 다녔어요. 그러다가 딱 사장이 있잖아요. 그러면 딱 째려봐요. 이거. 사장님이세요? 건방지게. 그러면 일하다 보면, 네, 이래요.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. 세일즈만이라고 모르는 거지. 사장님이세요? 네, 그럼. 일로 앉으세요. 그럼 와서 앉아요, 이렇게. 놀래가지고, 소파에 앉아요. 그러면 테이블에 다리 탁 올리고, 거기서 라이터 기름 있죠? 그 신나. 그거 있잖아요. 지퍼 라이터 기름 그거. 노란 거 있어. 그 허벅지 막 뿌려요. 그 라이터 불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. 그 허벅지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. 테이블 이렇게 올려놓고, 티테이블에다가. 그 사장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. 얘는 뭔데 갑자기 찾아와서 지 몸에 불을 붙이지?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? 놀라지 마십시오. 그럼 이제 가방에서 컵을 하나 꺼내, 플라스틱 컵을 하나 꺼내고, 그때 하론 소화기라고 지금은 판매 금지됐어요. 하론이 그때는 몰랐어. 이 우리 오존층을 파괴하는지. 그때 전경들이 처음 차고 나왔던 거. 지금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어. 그때는 하론이 강력했거든. 한 방울만으로도 이게 꺼져요. 한 방울을 컵에다 칙 뿌려. 그다음에 머리 위에서 기우잖아요. 진짜 여기서 기우는데 확 꺼져. 진짜 마술처럼. 어? 이게 뭐예요? 이게 바로 전경들이 쓴다는 하론 수학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신 호배나 그러면 들면서 봤는데 보니까 수학이가 없더군요. 시작해서 그러면 그리고 잘 팔았어. 근데 하나 제대로 걸린 데가 있는 거야. 사장님이 딱 보더니 그러는 거야. 야, 잘 팔아. 잘 팔어. 당신 저 우리 회사 한번 들어올래 그러는 거죠. 아예 아닙니다. 저는 뭐 아니 진짜 잘 팔어. 그러면 우리 내기 하나 합시다. 내가 10대 사줄 수 있어 그러는 거야. 10대 대박이잖아. 10대 대신에 내 미션을 통과해야 돼. 뭡니까? 우리가 보니까 이제 나무가 좀 많아. 우리 이쪽에는 좀 그래서 나무를 끌 수 있으면 내가 사줄게. 예, 알겠습니다. 잠깐만. 야, 김부원 그래. 야, 저기 저 마당에다 장작 좀 펴라 그러는 거야. 근데 10대 이제 혹한 거지. 10대 여기서 당한 거예요. 이 가스 소화기는요, ABC라 그래갖고, A가 목재, B가 기름, C가 가스거든요. BC는 잘 되는데 A는 잘 안 돼요. A는 이 포멀 소화기만 됩니다.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가스는 순간적으로 꺼지는데 안에는 속불을 못 끄는 거야. 기름과 가스는 금방 꺼. 나무는 밑에서부터 타올라오거든. 그걸 분명히 받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지. 열대라는 욕심에. 잘하면 끌 수 있지 않을까? 끌 수 있잖아.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. 그래서 머닥에 나갔지. 그랬더니 이제 장작불을 확 펴놨어. 막 목재를 놓고서 불을 붙였더라고. 기름을 촥 뿌려가지고. 자, 끄겠습니다. 잠깐만. 아니, 좀 더 탄 다음에 뿌어야지. 이러는 거야.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돼요. 야, 이거 안 되는데. 순간에 그랬거든. 근데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. 여기까지 왔는데, 씨. 한번 해볼까? 씨. 알았어요. 꺼봐. 그러더라고, 이제.
꽃이 확 스프링 시키는 확 해서 껐어. 아니 껐죠?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. 1분 있으니까 슉 올라와. 또 소화기 한 통을 더 꺼내가지고 슉 껐어. 꺼져 이제 열대. 잠깐만 슉 올라와. 세 통 썼어. 세 통. 샘플 가지고 세 통을 다 쓴 거야. 못 껐어요. 그러니 사장님이 야 이거 안 되는구만. 뭘 잰다 그래. 얼마나 창피해지 몰라요. 그 회사 돌아와가지고 이제 샘플 다 쓰고 들어왔잖아요. 더 이상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게 샘플이 하나도 없으니까. 그 회사 사장한테 개박살 나고 그거 샘플 다 아까 물어내고 그때 생각했어. 야 내가 너무 호기를 부렸고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그 열대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큰 교훈을 준 거죠. 객기 부리지 마라. 안 될 때는 빨리 빼라.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. 그때 너무 창피해서. 그래서 어느 힘든 순간이 있거나 너무 욕심 부리는 생각이 있으면 혹시 이게 장작불이 아닐까 나를 시험하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욕심을 내지 말자. 큰 욕심이 화를 부른다.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